Nitwa Rachel mfite imyaka 18. Narangije kwiga mu ishuri rya Ngoma Hope. Amasomo nkunda cyane ni imibare na ekonomi. Ndetse negura ahazaza hanjye. Warakoze cyane ku bufasha bwawe. Luanda의 한 시골 마을. 라셸은 왕복 2시간을 걸어 학교에 다녀왔습니다. 여섯 식구와 살며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라셸. 그 이유가 있답니다. 아마가로 못해라는 건 야냐디치 야라뇨 헤레레스.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주는 후원자가 있기 때문인데요. 나리심에 차네 고카레와 함파샤가 모부지마 부간지. 꾸준히 후원을 받은 덕분에 학비와 교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.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라셸.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는데요. When the price of the com as they perform a practical test. 지지타원에 만다수비라모 니가 니차 에코노미. 남부 문다 쿠이가 노콤바나 야잔지라 카마로 무지에 치사. 13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이영숙, 이경민 모녀. 라셸은 모녀의 첫 후원 아동입니다. 처음에는 너무 말라서 너무 조그만 거예요. 근데 이제 해가 갈수록 이렇게 좀 살이 오르고 통통해지고 좀 더 생기도 있어지고 주변 이렇게 사진 찍는 주변 환경도 좀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는 거 보니까 아, 의미가 있구나 제가 하는 일이. 4살 때부터 17살이 된 지금까지 라셸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각별한 마음이 들었다는데요. 초반에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쓴 글씨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직접 써서 길게 보내주더라고요. 꾸준한 후원이 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. 한 사람의 인생에 되게 도움이 되고 가족까지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다른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또 다른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후원을 했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끝까지 책임져주는. 그래서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이 내미는 따스한 손길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. 1577-0029, 1577-0029로 전화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.